아까 황성준 의원께서 모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김종대 의원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김종대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17일. 그러니까 북한군 귀순병사의 뭐 기생충 이런 이야기를 한 이국종 교수한테 그건 인격 테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또 다른 뭐 SNS 글을 올렸는데 역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브리핑 전에 이제 또 한 번 글을 올렸는데 네. 김종대 의원의 SNS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제 1차적인 책임은 이제 교수님께 있다고 다시 큰 몫을 높였는데 네.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 사실 이거는 환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의료법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뒤에도 이제 또 다른 문단에도 이제 알 권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박을 내놓았는데요. 네. 공공의 관심 때문에 개인의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걸 막으려고 우리 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의료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 김종대 의원 주장은. 네네, 그렇죠. 뭐 이거는 글쎄요. 의료법을 뭐 위반했다라고 저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김종대 의원이 남아공의 베리 맥기어리 베리 맥기어리 사건, 베리 맥기어리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도대체 이건 어떤 사건이었죠? 그건 제가 기억이 맞다면 1998년에요. 예. 베리 맥기어리라고 하는 이제 환자가 에이즈 환자인데 이 사실을 갖다가 치료하는 의사가 알리는 바람에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었죠. 그래갖고 이걸 상대로 이제 법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첫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계속 대법원에서 상고심으로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환자 자체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이것과 이 사건과 비유하는 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과연 이 오 병사가 기술한 오 병사가 이 사실을 갖다 인격 모독으로 본인이 느낄까? 저는 오히려 목숨이 살려졌으면 고맙다고 느끼지 모독으로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이 문제는 과연 모독이냐 아니냐는 거의 내가 법률적으로 정말 친고죄인지는 모르지만 환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 한 사실은 모독으로 되게 힘듭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베리 맥기어리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에이즈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 사실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인데 예. 지금 이 오후 병사의 문제는 사실 개인의 문제를 품는 기생충보다는 기생충의 문제가 되게 체제의 문제입니다. 예. 잘 알려드렸다시피 JSA 북한군 병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선발된 병사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예. 병사까지 나온 거고 또 이게 우연히 개인의 병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연병 같은 자료를 보면 예. 북한에서 이런 기생충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왜 이 문제 갖고 한번 문제되긴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냥 뭐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치료하는 의사한테 왜 이 정도까지 흥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예. 뭐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거의 요즘 좀 많이 됩니다만 그 당시 불가능했고 예. 이게 죽을 병이고 사실과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감염의 우려를 갖고 있지만 예. 기생충이야 이거 뭐 몸만 종상되면 구충제 먹으면 다 낫는 거고요. 예. 딴 사람들한테 그 이외에는 감염될 이유도 없는 알겠습니다. 거고 예.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황성전 의원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건 좀 부적절했다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고요. 자 그런데 지금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 문제 때문에. 정의당 홈페이지가 뭐 굉장히 분주하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심지어 네. 정의당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고 그 홈페이지에 가입했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러네요. 약간 비판 글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김종대 의원을 응원하는 글도 일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뭐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정의당을 응원하고 공감을 해온 유권자로서 당원이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지만 이번에 김종대 의원의 막말을 접한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폄하를 했는데 뭐라고요? 김종대 의원 당신의 하찮은 의견으로 인해서 하찮은 이제 의견.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진정한 의인 이국종 교수를 말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좌절감 느끼는 게 합당한가? 정의당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안고 가길 바란다라고 예. 하면서 김종대 의원을 향한 비판이 당 상원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종대 의원의 이 발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병사 몸 안에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을 살린 그 은인한테 인격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이국종 교수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버티기가 힘들다는 그런 대답이 나올 정도로 충격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뭐 이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라 뭐 한국당 의원들도 뭐 김 의원 비판하고 나섰다면서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김진태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깡패 정권, 이게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말하는 건데 북한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겨우 치료해주고 회충을 공개한 의사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아. 이번 일로 이제 북한의 지옥같은 실상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나 보다라고 네. 하면서 그 진보 진영, 정의당을 향해서 이념에 대한 공방 이런 것까지 좀 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국종 집도위가 3시간에 걸쳐서 긴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국종 집도위의 목소리를 또 저희가 한 부분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말씀 이어가보도록 하죠.